안녕하세요. 하피스트 윤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훌륭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오케스트라 하피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삶을 산 그런 음악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를 유재석 씨의 하프 선생님으로만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1986년도에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피스트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바로 지난달 6월에 정년 퇴직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현재 앙상블 더 하프의 리더이고 또 음악 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 더 하프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연주해 준 하피스트는 더 하프 앙상블의 멤버인 정지인이고요. 또 타악기 주자 박혜령 씨가 함께 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작곡가 이삭 알베니즈의 아스투리아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타 연주로 많이 연주가 되고요. 원곡은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이 됐습니다. 스페인의 그 집시 음악하고 또 플라멩코의 음악이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는 춤곡의 리듬이 아주 강한 그런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프 음악을 하면 보통 하늘에 있는 천사가 연주하는 것 같은 은은하고 아름답고 영롱하고 부드럽고 그런 소리를 많이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상상을 깨고 오늘 에너지가 넘치고 또 리듬이 강한 그런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요즘 오랫동안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게 사람들이 다운되어 있는데요. 좀 업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신이 나는 그런 곡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아직 조금 덜 알려진 하프,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클래식 이야기를 통해서 음악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한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작은 도전과 성취를 이루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오케스트라 안에서 하피스트가 솔로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적게는 50여 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아주 많은 연주자가 함께 연주를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소리를 내야 되고 함께 움직여야 되고 앙상블을 아주 잘 이루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게 작동이 네 넘어갔네요. 네, 악보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보는 총보라고 불리는 그런 악보입니다. 이 악보에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악기의 악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악기들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악기들은 거의 군을 이루고 있죠. 바이올린도 그렇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다 한 명이 앉아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 여러 명이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하프만 유독 혼자 저는 저렇게 어려운 솔로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그런 공연을 올리기 전에는 연습을 하는데 보통 서너 번에서 많게는 2주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런 연습을 들어가기 전에 단원들은 모두 다 연습을 각자의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 총보를 먼저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총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오케스트라의 음반을 들으면서 비교하면서 듣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음반이 나한테 마음에 드는지 더 표현을 잘했는지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제 파트를 연습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 파트는 사실 더 많진 않지만 전체 곡을 다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는 전체 곡을 잘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떤 음색을 내야 되고 이곳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프와 함께 나오는 다른 악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그 악기가 움직일 때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함께 앙상블을 이루어서 음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하프 파트는 당연히 다 외우는데요. 하피스트는 눈으로는 지휘자 보고 악보도 보고 또 이 수많은 줄을 봐야 됩니다. 귀로는요. 본인이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소리가 잘 나고 있는지 들으면서 다른 악기와 잘 어울리는지 그런 귀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손은 물론 줄을 튕기고 있겠죠. 연주를 하고 있겠죠. 다른 악기와 달리 하피스트는 또 한 가지 쓰는 신체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발입니다. 양쪽으로 일곱 개의 페달이 나눠져 있는데요. 양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소리를 아름답게 내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도 많고 굉장히 까다로운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하프 파트 악보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노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 위에는 다른 조그만 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 내려보시면 숫자가 있죠. 저 숫자는 바로 연주하지 않고 쉬는 마디를 카운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보시면 한번 하피스트를 눈여겨봐 주세요. 하피스트는 계속해서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연주 조금 하고 쉬었다 또 하고 쉬고 작곡가가 그렇게 작곡을 했으니까요. 하는데 이런 쉬는 마디가 어떤 때는 몇십 마디씩 됩니다. 그러니까 하피스트가 연주할 때 손을 사용하지만 연주 안 할 때도 손을 사용합니다. 카운트를 계속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전체 한 악장이 하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 그 한 악장을 쉬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마디수를 쓰지 않고 타셋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전체 길게 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 위에는 수도 없이 많은 숫자들이 있죠. 다 쉬는 마디입니다. 그걸 카운트하고 있어야 되고 맨 위에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요. 타셋. 아닙니다. 네, 이렇게 중간까지 계속해서 마디수 쉬는 마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야 하프 연주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긴장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심포니를 환상교향곡을 썼는데요. 5악장으로 이루어진 심포니입니다.
그 5악장 중에서 하프가 나오는 악장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2악장. 그러니까 1악장, 3악장, 4악장, 5악장이 다 타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길이가 1시간 좀 넘고요. 그 하프가 나온 2악장은 6, 7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다리면서 긴장을 하고 그러고 있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항상 무대에 올라오는 발레가 있습니다. 바로 호두까기 인형이죠. 이 호두까기 인형은 1막이 지나고 나서 2막이 시작이 되면 여러 나라의 춤곡이 나옵니다. 이 춤곡에도 역시 하프는 타셋이에요. 오랫동안 긴장을 하고 기다리다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꽃의 월츠라는 춤곡인데요. 이 꽃의 월츠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기교가 요구되는 그런 하프 솔로의 카덴자가 나옵니다. 모든 악기가 다 함께 연주를 하다가 스탑을 하고 조용해지면 하프가 혼자 연주를 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때인데요. 제가 한번 그 카덴자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가량 되는 이 카덴자를 너무 조용할 때 저 혼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연주를 오케스트라에 있을 동안 한 30여 년 이상 연주를 했으니까 또 해마다 10여 회 이상이 연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면 아마 300회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연주할 때 또 긴장을 하고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300회뿐이 아니고 3000회를 연주를 해도 쉬운 연주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100% 준비를 많이 해도 변수가 많은 것이 하프인데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연주 중에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기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달이 작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간 대처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유재석 씨가 놀면 뭐하니에서 연주한 이힐 리베티히 공연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셨고 또 페달 연습도 따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곡 전체의 시뮬레이션도 되게 많이 했는데 7개의 페달 중에서 한 개의 페달을 딱 한 번 잘못 작동을 하면 그렇게 귀여운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네. 하프는 아주 복잡한 악기인데요. 1800년 초에 프랑스의 에라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악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7개의 페달이 더블 액션을 하는 그런 페달을 가졌고요. 또 47개의 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더블 액션이라는 것 때문에 작곡가들이 오케스트라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줄에서 세 가지 음을 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더블 액션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혹시 줄이 보이시나요? 색깔이 입혀진 게 있는데 빨간색 줄이 보이시죠? 이 빨간 줄이 도 줄인데 이 도 줄에 해당하는 페달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 페달을 맨 위에 두면 도 플랫 소리가 나고요. 한 단계 누르면 반음이 올라가는 도 내추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도 소리가 납니다. 반음이 올라갔죠. 한 번 더 누르면 반음이 더 올라가는 도 샵의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세 가지 음을 내는 그런 기능을 한 페달을 갖췄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쓰기 시작을 했고요. 또 유재석 씨의 연주가 이렇게 화려하게 빛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프의 줄은 양창자로 만든 거트줄을 사용합니다. 이 거트줄은 아주 습도하고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피스트는 연주 전에 혹은 연습 전에 이 47개의 줄을 아주 잘 튜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에는 굉장히 습하고 겨울에는 많이 건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이 많이 움직여서 아주 다루기가 까다로운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하피스트가 연습을 게을리하고 오랫동안 연습을 쉬면은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에 연습했을 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굳은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집이 생기고 또 피멍이 들기도 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튜닝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줄이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항상 많이는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연습을 하도록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프는 180cm가 넘고요. 그리고 무게는 36에서 37kg 정도가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 내에서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악기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악기가 되는데요. 이런 거대한 악기를 어떻게 운반을 하냐면 저렇게 카트라는 거에 악기를 싣고 평지를 나르고 또 계단도 나르게 됩니다. 네, 계단도 나르고 보통 하피스트는 SUV 차량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직접 옮기기도 하고 상황이 그렇지 못할 경우는 용달차를 도움을 받아서 옮기기도 합니다. 참 예민하고 까다로운 악기입니다. 이번에는 바하의 칸타타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스는 오케스트라 내에서 혼자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요. 아파도 안 되고 다쳐도 안 됩니다. 그런 강박이 생기게 됩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악기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할 수가 있는데 하피스는 혼자니까 그런 대체 인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런 책임감 때문에 다쳐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는 그런 강박이 생기게 되지요. 제가 오케스트라에 입단해서 활동을 한 30여 년 동안 했는데요. 처음에 입단해서는 정말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함께 연주하는 게 힘들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매 연주가 저한테는 도전이 되었고 또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했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입단해서 한 10년 정도 흐르니까 그 부담감이 조금 덜어들고 조금 극복이 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단연 코리안 심포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는 예술의 전당에 상주해 있는 국립단체들, 국립오페라, 국립발레와 함께 연주를 하기 때문에 관현악곡뿐 아니고 오페라와 발레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지휘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정신적으로 또 음악적인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직장이 해마다 그런 평가 테스트라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닌 직장은 해마다 평정이라고 부르는 실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정년을 했는데 작년까지 평정을 실기 테스트를 봤고요. 이 실기 테스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긴장이 많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항상 동료들과 함께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에서 같은 장소에서 혼자 들어가서 테스트를 받고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치열한 나와의 싸움 그리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 바로 오케스트라인데요. 단원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프로페셔널 연주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테스트를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평정과 연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만족스러운 음악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자신에게 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또 연주에 집중이 안 될 때 항상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건데요. 제가 유학 시절에도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도 배울 게 너무나 많다. 하지만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요령 없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더 해가는 것이었는데요. 연습을 좀 더 하는 것, 악보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연습을 좀 더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쉬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지 않을걸요? 됩니다. 쉬는 시간 있으시고요.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 분명히 있으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 시간 있으시고. 주무시는 시간은 주무셔야죠. 주무시는 시간에서 20분만 빼세요. 하루에 한 끼 드시죠? 그때 시간 짧게 하시고. 자, 오늘 맨 처음 구분할 거거든요. 저기 혹시
반창고. 네, 물집 생기거든요. 예, 예, 맞아요. 앞으로 또 연습 못했다는 소리를 제가 안 들려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포커스가 공연에 맞춰져 있어요. 네, 이 영상은 아마 재미로 여러분이 많이 웃으셨을 텐데 사실 이건 유재석 씨한테 한 말뿐 아니고 항상 제 제자들한테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많이 바쁘다고 연습 못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죠. 저는 유학 시절에 적게는 6시간, 많게는 11시간을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했어요. 11시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24시간 중에 11시간 뭐 가능할 거다 생각하겠지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아마 그 연습 시간 약에 굉장히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매일 기록을 하고 내가 오늘 연습 몇 시간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몇 시간을 연습했는지 기록을 하고 매일매일 그 양을 늘리기에 굉장히 매달려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나면 제 자신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또 제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무대 공포증이나 또 자신이 없다고 그런 문제로 제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저는 너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 잘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연주하면 된다. 자신감을 가져.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사실 누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조금씩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하고 그것이 쌓이고 또 그런 본인을 응원하고 그렇게 믿게 되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자신만의 템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표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아주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주 공통된 질문인데요. 저는 악기에 지주가 재능이 있는 걸까요? 하프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제가 이 하프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갔다 오면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질문에 항상 예스를 합니다. 그 대신 그 뒤에는 아주 무서운 단서를 붙입니다. 네가 정말로 이 하프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고 또 이 하프로 계속 평생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좌합을 갖고 싶은 거니 그걸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럼 죽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늦게 시작을 했다면 늦게 도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재능이 없다 생각이 들면 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재능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끝없이 준비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은 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저 자신이 하고 있는 걸 정말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프로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길이 열려 있는지를 저 자신이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하피스트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올해 이제 정년퇴직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사실 정년퇴직은 위기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너무나 좋은 연주들이 취소가 되고 또 저의 협연 무대도 취소가 됐는데 안타깝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은퇴하기 전에 시간에 여유를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세이프 존, 내가 익숙하고 또 오랫동안 속해 있던 안전한 구역을 벗어난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글귀는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인용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6년 전부터 은퇴 후에 계획을 준비했는데요. 음악으로 이 사회에 어떤 조금이라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앙상블 단체를 잘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앙상블 더 하프는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정말 길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운영하는데 힘들었고 그러다가 차츰 초청 연주가 생기면서 연주를 많이 하게 됐고 3년 전부터는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15회 정도의 연주를 전국에 각 학교를 돌면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앙상블도 많이 알리고 또 클래식 음악도 문화 소외 지역을 다니면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두 번째로 계획한 것이 제가 아카데미인데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프는 정말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또 아무나 하는 악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다른 악기는 그 보급형에 작고 그 값이 저렴한 그런 악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프는 그런 악기가 그동안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작은 악기들이 많이 나오고 수입도 되고 또 한국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누구나 악기를 배우고 싶을 때 또 그 악기를 선택할 때 하프가 그런 비싸고 어려운 악기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분들이 하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는 그런 기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두 달 전에 만나게 되어서 저의 뜻을 알고 아카데미에 필요한 악기를 후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악기를 정말 좋아하고 이 악기를 해야겠다고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까지는 본인이 악기를 사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럴 수 있는 때가 당연히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올 초에 아주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게 한 일이 있었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예인에게 하프를 가르치고 연주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이었는데요. 처음 의뢰가 돌아왔을 땐 저는 하지 않겠다, 못한다, 무섭다 이런 이유들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기회에 하프도 알리고 또 클래식도 알리고 좋은 일을 한다 생각하고 꼭 나가라고 권유를 해서 저는 세 가지 명분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프에 대해서 좋은 또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가 실력이 최고이고 또 레파토리도 방대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명한 연예인이 클래식 악기를 연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클래식에 관심을 갖고 또 공연장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목표가 그런 명분을 만들고 제가 그 목표를 가졌는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연주를 했는데도 이번처럼 연락이 많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명분, 세 가지 명분이 잘 실천이 되는 것 같아서 뿌듯했고 또 두렵고 힘들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의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아주 계획했던 대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때를 또 기다리면서 주위에 격려와 위로 또 배움, 도전의 단계들이 있었고요.
일이 성취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로 보면은 성장은 도전을 통해서 오고요. 도전은 자신감을 통해서 오고 또 자신감은 꾸준한 노력으로 얻은 성취 그리고 주변의 위로, 격려, 인내, 배움, 열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곡을 들으시겠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 아주 어울리는 삼바, 브라질의 삼바라는 곡하고 또 스페니쉬 댄스 두 곡을 이어서 연주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와 연주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었으면 제가 유재석 씨를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을 위로 모셔서 또 체험을 하고 그러면 좀 색다른 분위기도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 악기를 한번 쳐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Q&A를 할 시간이 있을까요? 질문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그냥 말씀드릴 보통 하프 협주 같은 걸 할 때 네. 아까 뭐 캐스터네츠 같은 걸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 하프 협주가 형태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신 건지? 아, 이거는 제가 구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춤곡이라서 좀 그 뉘앙스를 많이 살리기 위해서 스페인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양한 타악기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솔직히 그 하프 소리만 이렇게 모으면 오랫동안 연주를 들으면 조금 색다른 그런 음색을 찾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악기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해주세요. 아, 연주 너무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그 선생님께서 하프가 되게 쉽지 않은 악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예전에 어떻게 하프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고 그런 악기를 고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피아노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중간에 잠시 쉬었습니다. 쉬고 그런 동안에 저 아시는 저희 바로 위 언니가 하프를 취미로 그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강력하게 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아노 악보하고 하프 악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악보를 볼 수 있으니까 해봐라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정말 매일매일 레슨 때마다 칭찬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피아노 배울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정말 신나게 그 레슨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좋아하게 됐고 악기를 그래서 제가 유재석 씨 가르칠 때도 칭찬을 많이 한 편이었는데 칭찬은 정말 너무너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네. 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잘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